메디포스트의 대안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특히 오미크론의 확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원제약을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역시 메디포스트처럼 사모펀드와 관련된 매각 이슈가 있었던 클래시스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원제약과 클래시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좀 훈풍 불 수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불 수가 있겠죠. 네. 예, 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개별적인 요인으로 다 보다 보니까 어렵죠. 뭘 골라야 됩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 네, 갈 건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고. 네,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좀 트렌드에 맞고 거기다가 좀 실적 되는 회사로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 하나가 대원제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특히 요즘 오미크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가 많으시네요. 그런 상황 쪽에서 네. 일단 지금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코로나19의 재택 치료가 이제 뭐 거의 대세가 된 상황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양성 확진을 받았다, 증상이 나타난다, 뭘 준비해야 되나요? 글쎄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진정시키는 마음. 네, 마음도 중요하고 친구 관계 네. 끊고 뭐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재택 치료가 됐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뭐 약들은 뭐 거의 감기약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감기약, 그중에서 해열제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감기약 해열제 또 목이 타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진해거담제나 뭐 가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래서 지금 감기약은 거의 품절도 많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물론 그쪽 감기약뿐만 아니라 해열 진통제 관련돼서 홈페이지 가다 보니까 한 243개 의약품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뭐 건강 기능성 식품까지 다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이 회사 하게 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짜먹는 감기약이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국내 최초로 짜먹는 감기약 콜데원. 네, 이게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네. 있다고 하고요. 생산 시설을 지금 풀 가동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뭐 장대원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은 또 국내 최초로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성 식품이다라는 쪽인데 보통 감기 해열제와 같이 먹는 게 소화제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약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처방을 뭐, 받을 때 소화제도 함께 들어있죠, 항상. 약사신가요? 네, 우리 앵커님 네.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런 쪽에서 왔었을 때 이제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 또 보다 보니까 대원 메디테크라고 있는데 네네.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고요. 또 베트남 현지 법인의 의료기기 판매까지 나오면서 좀 다양화된 포트폴리오도 양호하다라는 쪽인데 또 보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또 강점으로 어떤 좀 드라이브를 거는 약품 네. 중에 하나가 무릎 관절강 치료제 아티풀이라고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주사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파마리서치죠. 이 콘주란과 관련된 쪽에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참 다양한 어떤 제품군에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4천억 대, 한 15%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320억 대로 60% 이상 증가한다라고 하게 네. 되면 지금 시총이 4천억 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대표적인 그래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이제 뭐 불확실성도 있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에 좀 질려하시는 분들도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신데 김인수 대표님이 알려주신 종목은 실적도 성장하고 잘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의 이슈, 이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의견으로 대원제약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병수 PB님의 대안주 클래시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메디포스트와 비교해서 저는 뭐 사모펀드 매각 선배다라고 좀 말씀을 요약드려서 네. 말씀을 갖고 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코로나가 이제는 조금 막바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의료기기, 미용기기 쪽에서 아마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합니다. 매출의 한 절반, 49%가량은 브랜드 제품, 슈링크라고 표현되고 있죠. 브랜드 제품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나머지 한 43% 정도는 그 외에 의료 소모품 쪽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올해 1월 굉장히 뭐 유명한 회사기도 하죠. 베인캐피탈 쪽에서 1월 말 클래시스의 대표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특수관계인 74%, 73.96% 정도 있는데 이 중에 한 60% 이상을 7천억 내외로 매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이후로도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고 아마 이 앞에 휴젤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가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피부 미용 쪽에 좀 관심을 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고강도 초음파 기기 슈링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슈링크는 이 업체 이제 의료기기 이름이기도 하고 선진국 및 중국 남미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에서 큰 인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K피부, K뷰티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특히 브라질 쪽에서도 인기를 굉장히 끌고 있는 수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이제 완화 기조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마스크 없는 일상에 근접하게 되고 실제로도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고 특히 의료 미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어린 시각이 있습니다. 해외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는 한 85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아마 전년 대비 한 21%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연간 1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국가가 매출이 10억 원 이상 나오는 국가가 20년에는 한 8곳밖에 안 됐었는데 21년에는 12곳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어린 시선을 보이고 있어서 클래시스트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앞에 앞서 봤던 메디포스트 비교했을 때 사모펀드 쪽의 매각이 이슈가 있으면서도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좀 밝은 쪽에 속하는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 업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를 김명수 PB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모펀드 매각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마스크를 벗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그러면 이제 클래시스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올해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다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아마 1월 말, 그 2월 초에 한번 조금 등한 모습을 보였어요. 주봉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만 1,000원 정도로 지난주 금요일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2만 1,750원 아래에서 만약에 매수할 수 있으면 좀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시고 목표가는 바로 위에 전고점이야 2만 5,000원 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갈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만 5,000원 선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결국에는 굉장히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한 19,500원 내외로 좀 짧게 잡으시고 다시 한번 대응을 나설 수 있다면은 클래시스 투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주셨고요. 자 다음은 대원제약 김민수 대표님. 대원제약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네요. 네, 그래도 박스권 상단부는 가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거의 일정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라고 하게 되면 약 한 23,000원대 중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부분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요. 23,5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는 지금 가격대 부근 정도에서 살짝 눌리는 정도 19,5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대가 이탈하는 1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트의 대안주로 두 분이 오늘 한 종목씩 알려주셨습니다. 클래시스와 대원제약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고요. 간단하게 두 분께 오늘 이번 주 또 시장 대응 방법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시장이 조금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강한 건 코스닥 시장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종목 섹터 흐름들 계속 잘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김민수 대표님 코스닥 잘 봐야 된다 강조해주시고 계시고 김병수 PB님은? 외적인 불안 요인이 아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율 안정화에 외인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아마 선별해서 확인하시는 게 아마 이번 주 전략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조언 잘 시청자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